다이어트 5주차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몸 상태를 보니까 겨울에 유지하던 체중으로는 살짝 돌아간 것 같은데 다이어트 끝! 이라고 하고 싶은데 만우절이고 식탁을 위했던 그녀의 말이 오히려 그의 기분을 완전히 하죠. 소송 끝에 카드의 발신인을 알아내고 남자를 찾은 저는 이제 운동 끝! 사실 어제 탄수를 많이 먹었잖아요. 제가 계속 건강하게 먹거나 맛보기로만 조금씩 먹다가 어제는 좀 큰 거를 먹었잖아요. 원래 한 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이 였던 것 같아요. 다 먹고 나니까 확실히 속이 더부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가스 차는 느낌 있죠?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수 단당을 엄청 먹으면은 속이 안 좋아지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에브리데이 치팅데이 삶을 보내면 속이 막 더부룩하다거나 아니면 속에 가스가 차는 것도 굉장히 둔감해져서 잘 못 느끼는데 확실히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 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 같고 먹고 나서 사실 뭐 예전에 없던 먹방? 예, 먹방도 아니었지. 그냥 먹었지 나. 그냥 처먹었지. 내일 무조건 하체 완전 뿌신다 생각하고 먹었는데 운동량이 평소보다 많았거든요? 물론 운동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운동 끝나고 났을 때 막 그렇게까지 힘든 느낌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냥 어제 잘 먹었다 싶고 만족스러웠다 싶습니다. 근육통이 너무 심해. 너 근육통. 오. 왜? 왜 에그? 아.
아, 에그가 이렇게구나. 나는 후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삶은 계란이네. 그냥 진짜 어쩌라고다 어쩌라고 진짜 아휴씨 아직 결제 안 됐어요. 빨리잖아요, 그쵸? 이거 현미밥이랑 닭 안심살 그리고 그 저염 명란 계란 깨끗하게 식초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돌미나리 여기에다가 간장이랑 들기름 조금 뿌려가지고 쓱싹 비벼 먹을 거예요. 아씨.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공복에 웨이트 했으니까 일단 빠르게 단백질부터 먹고 탄수는 디저트 마냥 먹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춤을 추러 갈 예정이라 춤추기 전에 들릴 때가 있어가지고 밥을 챙겨 먹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이거 남아있는 거 쿠키 먹을 거예요.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했고 어디 있는 편집판은 제가 찾아서 넣을 거고 이거 먹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춤을 출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자기야. 주원이 엄마. 오빠 이번엔 게 나 더 힘들어. 네 옆에 있으면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 이거 네가 해달라는 것만 계속 돈 달라고.
와우, 멋져 우리. 멋있어. 진짜 와. 생각보다 미니미하네. 이게 되네. 와, 저 어떻게 멍이 이렇게 잘 들지? 이자. 닭가슴살, 그리고 불닭이랑 스파게티 소스, 감자, 저칼로리 마요네즈, 그리고 치즈에 토치질. 아, 배 너무 고파요.